There are 30,000 North Korean defectors currently living in South Korea. Most have fled the brutal regime of Kim Jong-un in the hope of a better life. 엄마가 오시라고 전화가 와서 그래서 브로커를 보내주셔서 그리고 이제 18살에 이제 엄마를 만난 거죠. 8년 만에. But many feel isolated in South Korea. 처음에 왔을 때는 북한 사람인 것이 창피하고 속이느라고 바빴는. 이 자본주의라는 경쟁 사회에 뛰어들어서 과연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하나, 둘. 북한산 금처럼 가본 사람이 여기 있나? Now, some North Koreans have found success in turning their defector status into a career. 근데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 그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라서 그런 데서 좀 재미를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But will South Korea ever feel like home?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강연을 가거나 공연을 가거나 할 때는 그때는 제가 탈북민이 되는 거죠. Yoo Hun-ju has been living in South Korea since 2004, when she fled the North. She's on her way to the set of one of the country's most popular TV shows. Now on my way to meet you is a weekly show all about North Korea. Hun-ju has been a guest on the show since it first launched in 2011. I love red color. 이런 치마까지 원피스 올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계열의 옷들은 거의 저희 지방에서는 없었어요. 이거 뜯어 갖고 이거 이만 팍 내리는 것들은 되게 이상한 사람 보듯이 보니까 그 눈빛이 부담스러워서 못 입을 때도 있어도 못 입고 나갈 때가 있어요. 집에서만 입고 청바지도 집에서만 입고. 시방이 안 합쳐주냐고. 여기 한국에서는 내가 항상 마음에 드는 거 내가 능력만 된다게 되면 사서 입을 수 있고 자유로움이 있고 예 그래서 너무 좋아요. 예. 유현주 씨 저희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정 없이 고운 여성 유현주입니다. 감독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ach week, guests tell stories about life in North Korea. 아 노래도 있잖아요. 금강산. 금강산 노래. 인민의 금강산 and sing traditional North Korean songs. 처음에 출연할 때는 뭐 한두 번 나가고 말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토크쇼다 보니까 계속 출연자들은 계속 바뀌어 나가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세 명의 출연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더라고요. 유현주는 이만갑의 사실 상징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금으로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고요. 너무나 확실한 캐릭터도 있고 재미있는 분이고 그 금강산 금처럼 가본 사람도 여기 있나 봐요. 필요한 이야기들을 쏙쏙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고요. 여기 이 부엌은 그냥 한국 사람들이 누구나 흔히 다 이렇게 쓰는 북한에서는 창립층들만 이런 부엌을 쓸 수 있고 지방에는 이런 부엌 자체가 없어요. 서서 하는 부엌이 북한 여성들에게는 로망이에요. 열고 그 안에 들어가면 한 1m 정도 돼요. 거기 내려가서 장작 불을 떼고 여기 부뚜막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 가마 4개가 있고 불을 떼면서 밥을 짓는 연애도 마음대로 못하고 Hun-ju had a relatively good life in North Korea. Her mom was a canteen manager in a local factory. At the age of 29, she decided to leave North Korea. 탈북을 하게 된 동기는 우연히 접하게 된 먹고 살만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배가 좀 부르게 되면 즐겁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찾게 된 것이 바로 한국 콘텐츠들이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남조선이라고 하죠. 사우스 코리아. 못 먹고 못 살고 길거리에 거지들이 널렸다. 이렇게 배워왔는데
제가 본 드라마 속의 거지들은 너무 멋있어요. 다들 자가용차 타고 다니고 내가 속고 살았구나. 근데 그 세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나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세상으로 떠나자. 목숨 걸 가치가 있겠다. 일단 두만강을 넘어야 되니까 중국과 북한을 경계하는 두만강을 넘을 당시 북경교미대 군인에게 돈을 주고 일단 두만강을 딱 넘어서 그다음에 그 옷들이 다 젖은 상태로 걸렸는데 뽀가닥뽀가닥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뒤에서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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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는 거긴 시골인데 중국 쪽에 소가 누구요? 하는데 저기 누가 우리를 찾는 것 같다 보니까 다시 들으니까 소가 왜? 하는데 누구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Hun Ju paid a broker to take her from North Korea to Beijing and then to Hanoi. From there, she got a flight to South Korea. 북한의 그 김부자, 김정일을 찬양하는 노래 중에 그 품을 떠나선 못 살아, 그 품을 떠나선 못 살아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품을 떠나면 못 산다 그랬는데 그 품을 떠나니까 나는 비행기를 타보네. 너무 행복했어. Kanara is one of the biggest North Korean YouTube stars. She was still at school when she decided to flee the regime. 북한에서는 그냥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이제 뭐 중국산 화장품을 장마당에서 구입을 해서 그냥 이제 뭐 선크림 정도의 눈썹이랑 입술 정도 구했었어요. 학교 안 가도 들고 있어. 이거 이렇게 하면 속눈썹 올라가요. 네. 유튜브가 참 좋은 선생님 같아요. 엄마가 제 10살 때 이제 중국을 가셨고 이제 엄마는 중국 통해 한국으로 오신 거였고 엄마가 오시라고 전화가 와서 그래서 브로커를 보내주셔서 그리고 이제 18살에 이제 엄마를 만난 거죠. 8년 만에 이제 엄마랑 만났고 이제 엄마가 오시라고 Nara lives in a tiny apartment in Seoul with her mother and stepfather. 뭐 솔직히 이제 드라마를 보고 한국을 왔기 때문에 드라마랑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본 그거는 이제 엘리트였지만 이제 쭉쭉쭉 이제 밑으로 좀 내려오긴 했는데 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사는 거는 어렵지 않고 엘리트 그냥 중상층이었어요. 네. Her father and brother don't want to defect. 본인들이 의사가 뭐 그리고 살기 힘들고 이러면 오고 싶겠지. 근데 안 그런 이상 안 오고 싶은 건가 봐요. 잘 먹고 잘 살고 내 삶이 편하니까. 근데 편한데 생각해보니까 자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유와 엄마를 택했던 건데. According to the Unification Ministry, defectors on average earn a third less than South Koreans. There's a big appetite for North Korean stories here. Hun Ju has used the skills she learned in the North to earn herself a big stage in South Korea. 야호!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 이런 거 하지. 그거 얘기해줘요. 제가 15년을 한국에 와서 살면서 지금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예술을 전공하다 보니까 아코디언 연주자로 예술 선전대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인화를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여름 너무 멀리 왜냐면 남의 자식 손에다 호무치며 이래든 내 자식은 편하게 먹고 살게 하고픈 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귀한 딸, 어느 집이나 다 귀한 딸이겠지만 저희 엄마는 그 욕심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그 감독하에 아코디언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 고향 가고
Over the years, Hyunju saved enough to pay a broker to bring her mom to South Korea. 어 근데 엄마가 7년 만에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토록 그리웠던 엄마 음식들, 잊혀져 갔던 엄마 음식들 해달라 해서 엄마가 또 오랜만에 딸을 위해서 음식을 쫙 차려줬는데 겁나게 맛이 없었어요. 내 입맛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변해버렸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저만 북한에서 왔고 여기 이 세 사람은 다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서 한국의 익숙한 음식을 먹지 북한식 음식을 주게 되면 익숙해야만이 먹는데 잘 안 먹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습니다. 둘째가 밥을 잘 안 먹어서 너무 편식이 너무 심할까 막 속상할까 그럴 때마다 북한에 그냥 보내버리고 싶은 심증. 두부가 맛있어? 어우 잘했어. 응. Unlike South Korean teenagers, when Nara arrived here 5 years ago, she didn't even know what social media was. She's now got 50,000 followers on Instagram and 90,000 subscribers on YouTube. 안녕하세요, 놀새 나라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남한에서 탈북자를 이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네 가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알면 딱 전 조금 청순한 거? 청순한 거 되게 아니면 조금 슬퍼 보이는 거? 왜냐면 이제 얼굴이 조금 세다는 느낌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좀 여리여리한 걸 좋아해요. 부위를 되게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나무벽에 이제 기대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저도 나무벽에 기대 사나 치우게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강나라입니다. 네, 네. 다 이제 보면서 Nara also hosts YouTube shows for broadcasters, responding to endless questions about the lives of North Koreans. 이제 연합뉴스 방송은 이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촬영을 하는데 예능보다 유튜브는 제가 기획을 해야 되고 이제 대본도 없으니까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이 숙지를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고 예능이 그래도 편하죠 당연히 이제 뭐 대본도 이야기 줄거리도 다 주니까. It's Yoo Hunju's weekly recording of Now on My Way to Meet You. But there's been days of preparation before recording the show. 플레이트 찍겠습니다! 하나, 둘! 감사합니다! 미리 그 한 보름 전에 네, 이번에는 무슨 주제로 하겠다라고 작가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 주제에 관련된 질문들을 그날 출연할 출연진들에게 쫙 뿌려요, 메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에 대한 답들을 쓰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는 사람들이 남희석 사회자의 축하대에 들어가고 The program makers say their aim is to reduce prejudice towards defectors. 지금 북한 이야기가 전 세계에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야기가 거의 보면 뭐 김정은, 뭐 미사일, 뭐 ICBM, 뭐 이런 뉴스만 나가잖아요. 수없이 많은 북한에서 이탈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이 많은데 다들 북한에서 왔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가 좀 유명해지면서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But I had no idea what happened to my family. But the show often reveals to Hyunju how privileged her life was in North Korea and how little she knows about her own country.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촬영 내내 울 때가 많아요. 자주 있는 편이에요. 왜냐면 같은 북한에서 살았어도 북한을 너무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정말 그 미어캣 아시죠? 미어캣. 미어캣처럼 이렇게. 아픔이 너무 커서 여기 유머나 조크가 들어가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너무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이 프로그램은 분명히 버라이어티 쇼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The show is popular among middle-aged and elderly South Koreans. One group of loyal fans live in the closest village to the North Korean border. But the show has also been controversial. 뭐 한고말이라든지 이만갑이라든지 아니 모란봉크 이런 예능 프로에는 아무래도 시청률을 끌기 위해서 과장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욕을 많이 먹죠. 누구한테? 한국 사람들은 모르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근데 3만 3천 명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식사는 여기 앉으면 되고. Kang Myeongjo runs a North Korean restaurant in Seoul. He was a regular on the show for more than 2 years. He has now left. 가끔 보죠. 이제 점점 심해져. 이게 과장되는 게 점점 심해. 왜냐하면 이제 오래 가다 보면 시청률 떨어지면 점점 더 과장할 수밖에 없죠. 신뢰를 들면 총으로 총살형이 하잖아요. 근데 뭐 대포로 쏴주겠다 뭐 이런다나 총살은 같은 사형은 사형인데 총으로 쏴는데 대포로 쏴다 이렇게 말해야 사람 야 대포로 죽인데 이렇게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없는 사실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좀 과장되게 하는 거 있다. 이 미디어라는 거 이런 녹화물은 영상물이라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100년 200년 후에도 나오는데 이제 통일됐을 때든가 내가 다 거짓말한 거로 되잖아 나도.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하차인 거라. 2년 반 하다가 더 이상 나는 여기서 못 하겠다고. 제가 입사할 때 29살. 그러게요. But the program makers say they go through various layers of fact checking before putting out an episode.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거는 상식적인 선에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하면은 2중 3중으로 왜 그 이해 관 전후 상황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충분히 많이 듣게 되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료라든지 그걸 증명해 보이지 못할 때는 네, 과감하게 네, 버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북한의 진실된 면모를 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80% 정도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지. 나라 has been in South Korea for 5 years now. The social media persona she has created is based on her North Korean heritage. But it's something she hopes she can eventually escape. 당연히 이제 북한에 대한 스토리는 이제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나중에는 이제 뭐 1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더 영향력 있고 진짜 저 사람 그냥 대한민국의 방송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되고는 싶죠. 엄청 성청병력 같았어요. 솔직히. 다른 분들도 뭐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제가 좀 그중에서 SNS 활동을 하는 걸 좋아해요. 이제 간중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SNS로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사진도 많이 올리고 또 사람들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이러니까 더 많은 팔로워가 생기고 물론 이제 팬 중에 남자가 더 많아요. 이제 한 70%가 남자인데 예전에는 이제 제가 56kg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지금은 살을 40kg까지 다 빼가지고 네, 엄청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친구는 한 2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노래방도 가고 밥 먹으러도 가고 수다 떠는 시간이 더 많아요. 이제 오랜만에 만나니까 외로움을 느낄 만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있으면 잠자고 싶어요. 뭐 계속 방송이 지속되면 좋겠죠. 안 지속된다고 하면 뭐 저도
알바하고 회사 취직하려고 하고 그럴 것 같아. 근데 이 일이 계속 된다고 하면 정말 감사한 거고. 이거는 금수산 태양풍전. 그러면 저를 더 제 자신을 공부해서 북한에 대해서 나중엔 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딱히 뭐 자랑스러운 게 없는 것 같은데. 완성된 게 하나도 없고 우선 그냥 다 그냥 어정쩡하게 된 거라. Life as a North Korean celebrity means traveling to wherever the bookings are. I am a person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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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승전 사랑. 북한은 기승전 사랑. 한국은 북한의 노래들은 북한에서 무대에 서서 공연을 했던 노래들 대부분은 다 장군님. 차차막힌 This evening, Hyunju is at a local town hall, 3 hours from the capital, Seoul. 이 자본주의라는 경쟁 사이에 뛰어들어서 과연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처음에 왔을 때는 북한 사람인 것이 창피하고 숨기느라고 바빴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나 북한에서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제가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외국인은 그런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을 자식.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한국 사람이 다 되었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예, 네, 근데 강연을 가거나 공연을 가거나 할 때는 그때는 제가 달북민이 되는 거죠.